저는 이윤하라고 하고요. TV홈 쇼핑에서 쇼호스트를 하고 있어요. TV 보면 자동 주문 얼마? 그게 저예요. 네, 제가 하는 일이에요.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? 지방 이식, 여기는 지방 흡입. 오! 오! 아니 이거 거의 식중 상태네? 대박! 제가 기대한 수준의 이상인데? 그러니까. 어떡해! 대박! 아 진짜 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. 어머 세상에. 대박이다. 오 진짜 대박이에요. 지금 수술한 지 딱 두 달 차 됐고요. 아 결과만 말씀드리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먼저 물어보겠습니다. 네. 치킨 삼겹살. 삼겹살. 맥주 소주. 맥주. 자 이제 좀 쓰기로 하겠습니다. 네. 토마토. 뭘 드시겠어요? 토마토. 아, 왜요? 그냥 형체가 더 중요해요, 전. 자, 그러면 초콜릿 맛 개구리. 개구리 맛 초콜릿. 이것도 개구리 맛 초콜릿. 전 형체가 중요하니까. 트름이 방귀 소리. 방귀가 트름 소리. 트름이 방귀 소리. 왜요? 그냥 여기는 마지막 제 자존심이에요. 8만 대장경 다 읽기.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. 저는 8만 대장경 다 읽기요. 왜요? 아, 전 국문과 나왔어요. 어? 똥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소문나게. 진짜 먹었는데 소문 안 나게. 진짜 먹었는데 소문 안 나게. 아 더러워! 그냥 진짜 먹고 소문 안 나는 게 더 전 체면이 중요하니까요. 아 더러워! 이걸 왜 선택해야 되는지. 남친한테 꿀떡대는 여사친. 응. 여사친한테 꿀떡대는 남친. 남친한테 꿀떡대는 여사친. 네. 왜요? 제 남친이 껄떡대는 것보단 낫잖아요. 아 그렇군요. 네네 그쵸. 좀 셉니다. 네. 친구 애인 봐라. 애인 친구 봐라. 친구 애인 애죠. 아 애인 친구와 봐라. 어차피 상처 줄 거라면 친구 말고 애인 친구한테. 아 그러니까 우정을 택하시나. 네네네. 이게 과연 우정과 사랑의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박살 난 것 같지만요. 남자가 있어요. 네. 존잘 노잼. 존모 꿀잼. 존모 꿀잼. 그래요? 네. 아 왜요? 존잘 노잼을 만나본 적 있는데 빨리 헤어졌거든요. 그래서 그냥 존모 꿀잼이 더 낫지 않을까. 알겠어요. 네. 그럼 만나기가 싫던데요? 잘생김 하나로 정말 재밌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다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재미없었어요. 네. 막 데이트 막 뻥쳐서 막 거절하고 막 이랬거든요. 존모 꿀잼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아직 안 받아봤지만 존모 꿀잼. 어? 이분이야 지금? 영상 남편이 안 보는 거. 이거 정말 세요. 마지막. 네. 친구 팬티 안에 남친 손. 남친 팬티 안에 친구 손. 남친 팬티 안에 친구 손. 그걸 보는 게 낫다? 네. 남친 손이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남들이 껄떡대는 게 낫다. 어떠셨어요? 밸런스 게임? 제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요. 그냥 다 싫으네요. 상상이니까. 예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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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눌러주세요.